타오산 카페. 여기 터미널 20일 갔다 왔고. 아 여기야? 어. 터미널 20일? 바로 앞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5일차, 9월 5일 5일차 드디어 이제 한국 친구가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갑 없이 여행하던 저를 위로해주러 왔습니다. 나 있을까? 자서? 어때 내 지갑? 한 40개 씨발 갑자기 저도 뛰어가가지고 이거 바이오도 막 이거 그거잖아. 리벨. 그니까 내가 이걸로 달라 그랬어. 화장품도 어 볼트! 볼트 좋네. 이거만 사자. 어 여긴가? 이건가? 그런 거 랭셋! 랭치셋! 어디있어? 맞다 이거야! 아 Hi, we're two. Yeah. Inside. Thank you. 어 메뉴판 있나? 봐야 되나? 아 있다. 아, 이렇게 뜨면 이거는 그냥 여기 불을 넣어놓고 또 아, 계속 뜨겁게 먹는 거고. 아, 여기가 이름이 뭐였더라? 행춘생이었나? 행춘생. 신칭생. 네, 여기가 이제 한국어 표기로는 행춘생이라는 이제 음식점이었고 이렇게 된 거 먹는 거예요. 이런 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친구가 대충 찾아서 왔는데 일단 시켰어. 이게 행랭 뭐야? 행춘생 주변에 뭐가 많이 들어있네. 그리고 모닝글로리 처음 먹어봐요 이거. 그리고 밥 두 개 시켰으니까 택시를 그냥 이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고요. 아까 올 때는 볼트를 이용해서 한 60바트 정도 나왔는데 지금 미터기를 켰거든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가격은 35바트부터 시작합니다. 아 여기 너무 시끄럽다. 그 호텔 주변이 아속역에서 내렸는데 택시비는 아까랑 똑같이 나왔어요. 60바트. 왜냐면은 차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 아마 좀 호텔까지 안 갔지만 60바트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볼트 사용했을 때랑 그냥 미터 켜서 잡은 거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차가 막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미터기가 조금 더 비쌀 수 있다. 이제 친구는 오늘 세부에서 넘어온 거라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잠을 못 자서 호텔 들어가서 친구는 잠을 좀 자고 저도 좀 쉬다가 이따가 아마 저녁 때쯤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가 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밖에 나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기도 해가지고 내 지갑 없어진 지갑 털린 곳 쩌페 쩌페어를 다시 갑니다. 오늘은 부디 지갑이 아니 아무것도 안 털리길 아니면 내가 털거나. 야, 여기 되게 고급진 카페 같아. 여기 아까 남은 이거 먹어봐. 아 이거 스파클링 워터네. 탄산수 그냥 주는 거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서비스 탄산수야. 탄산수 스파클링 워터 서비스로 주는 거고 내가 시킨 거. 어 뭐야 한국 노래다. 아씨 여기 노래 나오고 있었구나. 어차피 이거 영상 못 써. 야 태국 와서 지하철도 안 타고 뭐 했어. 진짜네. 유튜버 유튜버다 유튜버. 혹시라도 땅바닥에서 내 지갑 보면 죽어라. 그냥 하나 털자고. 아, 그게 더 빠르다니까. 아, 나 손 느린데.
저희는 이제 여기 쩌페어에서 약간 이동할 때 좀 팁 같은 거를 드리자면은 볼트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요. 볼트로 조회를 했을 때 그 가격이 거의 최저가라고 보면 돼요. 아 너무 더운데 방금 문제가 또 하나 발생했어요. 볼트가 도착을 했는데 아니 차가 안 보여. 그 사람도 우리 못 찾고 한 2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못 찾으니까 취소를 했어. 우린 분명 우리 위치에 있었는데 택시 우리를 못 찾았고 취소를 해가지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빠이. 아니야 여기 비싸. 5만 원이래. 택시 커피? 먹고 싶어? 택시 그거 먹고 가자. 여기? 오늘 7일차 어제 6일차에 아마 제가 뻗어 있었을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7일차 이제 좀 컨디션을 되찾고 밖에 나왔고요. 제가 한국에 사가야 될 선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알아본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밥 먹고 뭐 크게 계획은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뭐야? 이거 크라프트. 그럼 이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태국의 바카스 보시면 한 번쯤 경험해봐요. 맛은 거의 바카스인데 이게 조금 더 깔끔한 느낌? 지금 가는 곳은 카르마카멧 다이너라는 곳인데 제가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태국에서 선물 사갈 때 일반 진짜 오리지널 태국 뭐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선물할 만한 게 뭐가 괜찮은가 찾아보는데 여기를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마 태국 브랜드인가? 가격도 알아본 바로는 뭐 한 2만원에서 5만원 사이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한 곳입니다. 카르마디에 카르마카멧. 캔들 다 캔들인 것 같은데 향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건가? 룸 퍼퓸 스프레이. 어 맞네. 룸 스프레이. 와 근데 향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한 시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 향도 괜찮다. 괜찮아? 여러분 지금 카메라 들고 사실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제가 제품을 좀 천천히 둘러보고서 구매를 하면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 여기서 30분째 고민하고 있어요. 와, 향 종류가 너무 많은데 코도 마비되고 있고 여기 매장 진짜 예쁘죠? 너 많이 산다? 이렇게 사도 너 왁싱할 돈이 있냐? 카드 써. 아 난 지갑 잃어버려서 카드 없는데. 이게 뭐 할인해 주는 게 있나 봐. 아, 진짜? 어. 10%? 많이 할인되는데. 오케이. Okay. Do you have? 여러분, 원래 가격이 1,300바트인데 유심을 쓰면은 태국 유심을 쓰면은 할인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사용을 했더니 10%인가? 7% 할인이 됐어요.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사진 하나만 찍어줄래? 예, 샀습니다. 캔들 하나 샀어요. 향은 타바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달달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스모키함이 느껴져서 아, 고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 룸루엉 국수 샀고요. 보시면 메뉴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스프 없는 거, 매운 비빔, 국물 있는 거 그런 종류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간 토핑 뭐 넣으실지 고르실 수 있고 누들 스타일 고르실 수 있고
뒤쪽에는 이제 마실 거랑 다른 사이드 메뉴 있습니다. 저는 이 불국수의 토핑 모든 면은 중간면으로 선택했고요. 이따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능넝 고기국수. 오. 비주얼 완전 태국 스타일이죠? 토핑 이렇게 모든 걸 들어가 있고, 면. 야, 그 면 뭐야? 에그. 어? 이거야, 이거. 아, 뭐야? 아, 잘 먹었습니다. 여기 룽룽, 아 자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룽룽 국수. 여기 한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 한국 사람도 많이 있고요. 추천합니다. 끝. 저는 지금 룸피니 공원 근처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태국에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겠다고. 와, 전 안 하거든요. 친구만 하는데 와, 미친 경험, 미친 경험. 어떻게 태국에서 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왁싱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아주 볼만할 것 같아요. 이거네, 이거네. 제 친구는 한국에서도 왁싱을 받아본 적이 없고 처음인데 그걸 태국에서 한다니 리스펙합니다. 와, 미친놈. 왁싱 앤 미니스파. 왁싱 앤 미니스파 라네추럴. Hello. 원. 예. 누가 이쪽에 앉아. 설명 들어야죠. 아, 올. 아, 디자인도 있네. 포맨 비키니 라인. 포맨 비키니 라인 브라질리언 라인. 뭐 이건 뭐야? 모양. 이걸 마지막에 남 이거 남겨? 안 없애? 어, 너가 원하는. 나는 할리우드. 가격이 여기 써 있다. 할리우드 1000바트. 어. 맞지? 어. This 할리우드. Yeah. Oh my god. 친구가 왁싱하는 거를 제가 촬영은 못하니까 이따가 나오면은 친구 상태가 어떤지 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웅아 괜찮아? 아, 그래. 지웅아 괜찮아? 존나 깨끗해. 여기 잘하면 잘하는 건가 봐. 아, 진짜? 안 아픈데? 뭐. 딱 한 번 아팠어. 딱 소리 질렀을 때? 어. 너 잘 맞나 보다 야. 나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나 찍고 있어. 오, 신기한. 어디 갔는데? 어, 갔다 와. 한 번 아팠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괜히 쫄았네. 아.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는 진짜 좀 긴장했거든. 좀 더 고무 힘 다 들어가 있고. 근데 딱 처음 깼는데 아, 이 정도 아파? 오케이. 그 네가 아프다는데 먼저 뜨. 어, 진짜? 그렇게 가생이로 오면서 점점 아래로 오다가 밑에 세게 뜨지? 어, 세게 엄청 세게 뜨나? 엄청 세게 뜨더라. 안 아파. 대박. 제가 꼭 주소 달아드릴게요. 오세요 여기. 네.